환영합니다. 서교수의 통기타 맛집, 책 읽어주는 기타맨 서교수입니다. 예, 188페이지 제6장 처세 편입니다.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 한신, 토하, 장량을 기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조 본기 중에 유방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189페이지 유방편입니다. 기묘한 통합 전략으로 제후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다. 사람은 성현이 아니다. 신선은 더군다나 아니다. 사람의 역량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위협을 이루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각종 외부의 역량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나라 말년에 각지의 영호걸들은 마치 경쟁하듯 진나라의 폭정에 저항하는 기우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폐현의 하급 관리였던 유방은 진승과 오광이 기의한 다음에 귀족 출신이자 숙질관이었던 항량과 항우가 기의할 때 이에 가세했다. 이후 진승과 오광이 이끌던 기의군은 진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됐고 두 사람 역시 혼전 중에 전사했다. 당시 전력이 가장 막강했던 항량은 진승과 오광의 뜻을 이어받아 진나라에 저항하는 행보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때 모사인 범증이 그에게 건의를 올렸다. 진나라에 의해 멸망한 육국 중에 가장 억울한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초나라 사람들입니다. 민간에 비록 삼호가 남더라도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초나라가 될 것이다 는 말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진승은 이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기병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초왕의 후손을 세우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너무나도 빨리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강동에서 기병했을 때 초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장군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것은 장군의 가문이 대대손손 초나라의 대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나라의 왕실이 다시 부흥할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군은 이 사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항량은 범증의 말이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즉각 일반 평민으로 몰락해 목동으로 일하고 있던 초나라 왕실의 후손인 손심을 찾아내 왕으로 옹립했다. 이어 전국시대 말년에 진나라에 의해 모욕을 당한 끝에 죽은 회왕을 기리기 위해 그를 회왕으로 불렀다. 이렇게 한 데에는 초나라 백성들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도 숨어있었다. 얼마 후 항량이 전사하고 조카인 항우가 부대의 지휘권을 이어받았다. 항우는 삼촌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회왕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조직을 재편한 다음 진나라 진압군과 생사를 건 혈전을 계속했다. 기원전 2007년 8월 유방은 관종으로 쳐들어가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때 항우는 거록의 전투에서 진나라 주력 부대를 격파한 다음 부대를 휘몰아 관중에 입성했다. 이어 기원전 206년 5월 그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전공과 실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폐주를 자처했다. 스스로 서초 폐왕이라 칭한 것이다.
또 초회왕을 의제로 옹립한 다음 18명의 제후들을 왕으로 봉했다. 이때 유방은 항우보다 먼저 입관했기 때문에 회왕과 두 사람이 한 약속을 따를 경우 관중왕으로 봉해져야 했다. 그러나 항우는 유방을 견제하기 위해 그를 그저 한왕으로 봉했다.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인 파촉과 한중으로 보내려 한 것이다. 반면 관중을 3등분한 다음 항복한 진나라 장군들이 장한, 사마흔, 동해 등을 각각 옹왕, 세왕, 적왕에 봉했다. 유방은 자신을 동쪽으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조치에 대단히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불만을 눌러삼키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항우와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병력과 능력을 감안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항우에게 불만을 품은 제후들은 의외로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18명 제후들에 대한 분봉 결과는 대동란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후들은 대거 왕으로 봉한 다음 항우는 득의 양양한 표정으로 군대를 돌려 팽성, 지금의 장수성 쉬저우입니다. 팽성으로 향했다. 그는 이때 아무 한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자신의 머리 위에 군림하게 된 의제가 한없이 귀찮게 여겨졌다. 급기야는 의제를 팽성에서 장사의 침현, 지금의 후난성 천현입니다. 침현으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자객을 보내 강을 건너는 그를 살해해버렸다. 제후들 공동의 주군인 의제를 살해한 항우의 과감한 행동은 곧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제후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하극상이자 불충한 반란이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유방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 이때 동공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시의 적절한 건의를 올렸다. 출병이나 전투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의제는 천하가 옹립한 공동의 주군입니다. 그런데도 항우는 제후들에게 분봉을 한 후 의제를 외진 장사로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객을 보내 그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주군을 시해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전 군에 의제를 애도하는 의미로 상복을 입힌 다음 장례를 지내십시오. 또 다른 한편으로 항우가 주군을 시해한 만행을 온 천하에 공포해 공동으로 죄인을 토벌할 수 있도록 제후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역적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에야 비로소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 라는 논리입니다. 유방은 동공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즉각 의제를 위한 부고를 낸 다음 전 군의 병사들과 장군들에게 하얀 상복을 입도록 명령했다. 그 자신은 의제를 위해 무려 3일이나 곡을 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의 제후들에게 사신을 파견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보냈다. 항우는 의제를 시해했습니다.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난신적자, 나라를 어지럽히고 부모를 해치는 자식을 말합니다. 난신적자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살해야 합니다. 본 왕은 의병을 일으켜 도적을 토벌할 생각입니다.
원컨대 천하의 제후들께서는 이에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이 주군을 시해한 도적을 주살합시다. 유방은 포거문을 통해 항우를 타도하는 행동에 나설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난신 적자를 토벌한다는 정의의 기치를 들어올리는 명분도 쌓았다. 출정의 명분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것을 계기로 제후들과 백성들의 지지도 얻어냈다. 궁극적으로는 항우를 타도하는 데 필요한 도의적인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놓을 수 있게 되었다. 에필로그입니다. 의제는 진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일어난 각 지역 지의군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옹립된 허수아비 군주였다.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명의상으로는 천하 제후들의 공동의 주군이었다. 유방은 의제를 이용하면 자신이 천하 제후들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의제를 위한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어 천하에 주군을 시해한 항우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그리고 천하의 제후들에게 함께 항우를 타도하자고 호소했다. 그 결과 항우는 인심을 잃게 됐고 반대로 유방은 인심을 얻었다. 이 기기묘묘한 통합 전략을 통해 우리는 지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네, 계속해서 194페이지 범저편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전략으로 삼다. 지혜로운 사람의 눈에는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약점을 자신의 전략으로 삼으면 상대가 아무리 막강해 보이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전국시대 진나라는 상대방의 약점을 자국의 전략으로 삼는 전술을 통해 조나라를 격파시킨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은 사기의 백기왕전 열전 제13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기원전 270년 진나라 소양왕은 위나라 출신인 범저를 객경으로 임명해 이른바 원교근공의 대외 정책을 채택했다. 이 일련의 정책을 통해 진나라는 자국과 멀리 떨어진 제나라와는 우호적으로 지냈다. 그러나 이웃인 한나라 등과는 계속 전쟁을 벌였다. 이 전략을 통해 진나라는 조금씩 영토를 늘려 날로 강성해졌다. 원교 근공의 대외 정책이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는 외교적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기원전 260년 소양왕은 왕홀에게 한나라의 상당군을 포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당군의 백성들은 황급히 조나라로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됐다. 조나라는 진나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장평에 방어선을 쳤다. 이어 연파에게 20만 병력을 인솔해 가서 응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때가 이미 늦어 상당은 함락되고 말았다. 연파는 첫눈에 상당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 병루를 철통같이 높이 세운 다음 참호를 깊이 팠다. 이어 굳세게 수비만 한 채 나가 싸우지는 않았다. 그의 전략은 진나라 병사들을 초조하고 피곤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또 진나라의 군량미가 떨어지기만을 노리는 듯했다. 한마디로 진나라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각할 때 공격하겠다는 의도였다. 왕홀은 경험이 풍부한 노장이었다. 장기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맹렬한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연파가 수비 일변도로 나오는 데에야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연파는 수비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듯했다. 왕홀은 조나라 군사들을 병루에서 나오게 해 전멸시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도리 없이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라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소양왕에게 보고했다. 이때 범저가 소양왕에게 절묘한 대책을 하나 올렸다. 적국에서 연파라는 노장을 내세웠습니다. 확실히 대처하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제가 보기에 연파는 우리 진나라 부대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면 이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나라에 이기려면 그의 전략을 바꾸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나라의 사령관을 아예 조급하고 지략이 없는 장군으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으로는 조사의 아들 조괄만한 이가 없습니다. 범저는 자신의 전략을 곧 실행에 옮겼다. 우선 조나라의 관리를 매수한 다음 상황을 적절하게 왜곡시켰다. 게다가 각종 유언비어까지 퍼뜨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조나라 조야의 의견은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많은 충신들은 연파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의 패기를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차제에 진나라와 전투를 하지 않으려는 그를 젊은 조괄로 바꾸면 조만간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때 조나라의 효성왕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연파가 시원스럽게 전투에 나서지 않은 채 수비에만 골몰하는 것에 기분이 상해 있었다. 게다가 각종 유언비어까지 들었으니 즉각 연파를 대신할 새로운 사령관으로 조괄을 임명한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조괄의 아버지 조사는 조나라의 대표적 명장이었다. 노련하고 중후한 성격에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인물로 유명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들인 조괄은 공리공단만 일삼는 스타일이었다. 조괄은 어릴 때는 꽤 총명했다. 학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열정적이고 언변이 뛰어나 아버지와 병사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용병과 작전에 대해서도 틈만 나면 논쟁을 벌였다. 그때마다 조괄은 천하의 달변가답게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냈다. 게다가 자주 옛 경전을 인용했다. 조사는 아버지였음에도 아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른바 탁상공론에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던 것이다. 조괄은 이처럼 실제 경험은 없었음에도 수많은 이론과 지식에 통달했던 탓에 서서히 자신이 최고라는 과대망상에 빠져들었다. 항상 자신이 천하무적의 장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곤 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아들이 호언장담만 하지 실제 능력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조정에서 조괄을 임명할 당시 그의 아버지 조사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불안해진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이 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 즉각 효성왕에게 달려가 울면서 사정했다. 제 남편 조사가 세상을 떠날 때 저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대왕께서 아들 조괄을 중용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용병과 전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조괄은 군사 문제를 입에 올릴 때면 매우 경솔하게 멋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에게 병사들을 주어서 전투에 나서게 하면 큰일 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사들의 신임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왕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마다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수하의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오로지 전심전력으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절대로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갈 그 아이는 반대입니다. 장군이 된 후 5만 방자 해져 대왕이 내린 상을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 가져가 자신의 전답이나 집을 늘리는 데 씁니다. 이런 아이가 과연 우리 조나라의 대장이 돼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왕께서는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승상 인상여의 생각 역시 조괄의 어머니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효성왕은 인상여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조괄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명령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조괄의 어머니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효성왕에게 다시 말했다. 만약 대왕께서 그 아이를 반드시 사령관으로 삼으시겠다면 이후에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일가족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대왕께서 그걸 문서로 보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가족이라도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효성왕은 조갈 어머니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갈이 전투에서 이기든 지든 그의 가족을 연로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글을 써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이 전투에서 실패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심 끝에 전 재산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각자의 길을 가도록 했다. 조갈 역시 바로 장평으로 달려가 연파와 임무를 교대했다. 사령관이 된 그가 처음 내린 명령은 예견된 대로였다. 우선 그동안 굳세게 수비만 하던 병사들을 공격 대형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또 방어를 위한 모든 공사들을 준비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진나라 진영은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하자 당연히 뛸 듯이 기뻐했다. 바로 백기를 왕홀 대신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왕홀을 부사령관으로 삼는 인사이동이 이어졌다. 물론 원군도 대대적으로 증파되었다. 백기는 한마디로 백전노장이었다. 용병에 관해서는 당대 최고라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는 천하의 명장답게 전선에 도착한 즉시 조갈에게 달콤한 미끼를 하나 던져주는 전술을 구사하기로 결정했다. 나와 싸우도록 유인하는 전술을 쓰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소규모 부대를 조갈의 군영으로 보내 싸움을 걸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일부러 패하는 척 했다. 조갈은 득이 만만했다. 다음날 그는 백기의 예상대로 직접 대군을 몰고 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 왕홀은 이때 이전과는 달리 수세에 몰려 수비에 급급했다. 조나라 병사들은 왕홀의 부대를 포위해 며칠 동안이나 공격을 전개했다. 조갈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이때 갑자기 전령이 달려와 외쳤다. 장군, 후미가 진나라 군대에 의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어 또 한 장군이 달려와 서쪽에서 진나라 병사들이 까마득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뚫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동쪽은 아직 진나라 병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조괄의 부대는 이미 3면으로 포위돼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동쪽이 아직 막히지 않았다는 말에 따라 병사들을 이끌고 장평관 쪽으로 퇴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500리쯤 달려갔을 때였다. 일단의 진나라 병사들이 옆에서 갑자기 달려나왔다. 몽오라는 장군이 인솔하는 부대였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조괄 이 꼬마야, 너는 이미 우리 무안군 백기 장군의 계략에 완전히 걸려든 거야. 조괄은 백기의 이름을 듣자 놀라 까무러칠 뻔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주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풍정 등의 노장들은 그의 생각에 반대했다. 지금 우리는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력은 꽤 대단합니다. 만약 죽을 힘을 다해 싸워 포위망을 돌파한다면 우리 군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주군하게 되면 사면으로부터 진나라의 공격을 받을 경우 단 한 사람의 병사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괄은 노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주둔하는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백기는 조괄이 부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보자 즉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방으로 포위망을 둘러쳤다. 조괄은 완전히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다. 조괄은 그 상태에서 46일을 버텼다. 그러나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밖에서는 구원병이 오지 않고 안으로는 군량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는 병사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조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자 선제 공격이라는 고육지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진나라 병사들의 화살 세례를 받고 무수한 사상자만 냈다. 조괄은 급기야 2판 4판이라는 생각에 직접 말을 탄 채 5천명의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왕전과 몽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퇴각하다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 조나라 병사들은 사령관이 전사한 것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곧 모두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고 말았다. 에필로그입니다. 노장 연파에 대한 효성왕의 불신임은 조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조괄의 경험 부족과 자만심은 두 번째 약점이었다. 반면 진나라는 이 두 약점을 놓치지 않고 잡아 조나라 군대에 치명적 일격을 가했다. 남의 약점을 잡아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은 치밀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목적을 이루려는 방법과 비교할 때 한 수 위의 전략이 아닐 수 없다.